결혼정보 회사에 오는 남자, 여자들은 다 조건만 보나요? 맞아요. 조건 봐요. 너무 솔직했나요? 조건을 안 보면, 과연 뭐 가입비를 주고 오셔서 그걸 보시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일반 소개팅 나가도 조건 보지 않아요? 소개팅 나가기 전에 회사는 어디 다녀? 뭐, 외모는 어때? 여자 사진 볼수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확실하게 저희가 신원 인증을 다 해드리잖아요. 혼인관계, 가족관계, 졸업증명,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다 있으셔야지 저희 쪽에 가입 가능하세요. 이거 없으면 아예 가입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